안녕하세요. CGG 네이버 유튜브 여러분.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자 어제 했던 그 뭐였지? 전쟁 앤드 휴먼이었나? 아 그거 후속작 아, 초요소녀 리리나를 해보겠습니다. 아 뭐였지? 아 랜드 앤드 휴먼. 어제 이제 랜드 앤드 휴먼을 했었죠. 예, 그 후속작이라기보다는 이제 거기서 이제 파생돼 나온 게임이라고 해요. 아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이렇게 핑크핑크해. 자 아무튼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이제 리리나 리리나가 주인공인 게임인 것 같아요. 도움말 읽어봐야 돼. 도움말부터 도움말부터 이래봐. 내용 설명. 자, 이 게임은 랜드 앤드 휴먼의 부속 게임으로 주인공인 리리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15세가 된 리리나는 많은 경험과 자립심을 키우는 목적으로 혼자 기나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행 중에는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고 여러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데다가 언제나 옆에서 도와주던 독고천과 김애영도 없습니다. 과연 리리나는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리리나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 여러분도 같이 떠나보세요. 독고천과 이제 김애영씨가 없기 때문에 화이팅. 아 근데 아 나 되게 신경쓰이는데 이 화면 저 요자 아래에 있는 저 빨간 점 보여요 지금? 어? 아 저거 왜 이렇게 신경쓰이지? 저거 왜 이렇게 신경 아, 나 뭐 묻은 줄 알았거든? 아니야. 그냥 이거 개발자가 이제 그림 그리다가 잘못 눌러가지고 저기 점 찍었나봐. 자, 시작. 아, 네, 코시카님 구독 감사합니다. 오. 정말 오랜만에 바깥에 나와봐요. 그렇구나. 요즘엔 비밀기지 안에만 있었으니까. 언니, 이제부터 어디로 가야 하죠? 우선은 리반이라는 마을로 가 박상우 중령님을 만나야 해. 저는 그 마을이 어딘지 몰라요. 이건 너의 자립 능력을 키우기 위해 주어진 임무니까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한단다. 저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는걸요? 직접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쳐오면 누구든지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어. 그러면서 경험을 쌓는 거야. 그렇다면 열심히 해볼게요. 아참, 기지에서 준 건 다 챙겨왔지? 예.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냐고 물어보면 비밀기지에서 왔다고 대답해서는 안 되고 적당히 둘러대야 해. 알았지? 예, 알았어요. 자, 그럼 난 갈 테니까 너도 마을로 들어가. 그럼 나중에 봐요. 오. 아 근데 이 눈이 너무 아프다. 잠깐만. 이 녹색조를 좀 색감 조정 좀 잠깐만. 이렇게 하면 되나? 오케이 오케이. 자 됐고. 아 별론가? 아 그냥 할까? 아 이건 녹색도 나쁘지 않아. 녹색도 나쁘지 않아. 아 좀 눈이 아프긴 한데 어쩔 수 없어.
캐릭터 상태 리리나 초요소녀 계급 소녀 별급 초요소녀 금액 2,000원 모드 표준형 무기 요술봉 의복 브라우스 아 오케이 전투 모드 공격형 표준형 회피형 물품 사용 주먹밥 사탕 빵 저장하기 어 저장했고 종료 끝낼까요? 어! 음성 나온다 끝낼까요? 끝낼까요? 예 굿나잇 굿나잇 질문은 메일로 하세요 질문은 메일로 하세요 초요소녀 리리나는 롤플레잉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랜드 앤드 휴먼의 부속 게임으로서 랜드 앤드 휴먼의 내용의 일부분이며 서로 내용이 연결됩니다. 초요소녀 리리나는 새로운 트리 구조 방식의 롤플레잉 게임입니다. 이 게임의 엔진은 LH 3.5 플러스입니다. 기존의 3.0이나 3.5 엔진에 비해 여러 가지 면에서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서소프트 진행이 안 되거나 버그가 발견되면 하이텔 라우너리에 메일을 보내주세요. 하나의 게임을 제작할 때 상상을 초월하는 노력과 고생을 동반합니다. 여러분이 재밌게만 즐겨주신다면 헛된 노력이 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1997년. 시작해볼까? 자 일단은 강제 저장을 한번 테스트해보자 F9였나? F5를 누르면 어? 안되는데? 아닌가? 이게 F5가 저장이고 F9가 로드였나? 아 F9가 로드였고 아 F5가 저장이고 자 그리고 마을로 여기는 초로야 마을입니다 알고 있어요 참 예쁜 아가씨네요 저하고 차나 한잔 하실래요? 고맙지만 사양할래요 저는 갈 길이 바쁘답니다 찡긋 아쉽군요 식품 아 식품 아 무슨 뭐 군대 같아 마을이 어서오세요 여기는 식료품 가게입니다 여기는 싼 가격으로 많은 식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뭐야 원하시는 물품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1 긴 여행 중에 가지고 다니며 한 개씩 먹기 좋고 피로가 많이 풀리는 요구르트입니다. 구입하시겠습니까? 아 이거 왜 프리뷰가 없어? 아 좀 적어놔야겠다 이거. 아 진짜 이거 프리뷰가 없어. 기다려봐. 이거 화면이 안 늘어나지 그리고? 자 그러니까 1번 초로야 마을 식료품점 1 2 3 4 5 1번이 요구르트입니다 20원 주먹밥 40원
도시락 사라면 40원. 요술 사탕 120원. 빵 200원. 마력 체력? 많은 체력. 비싼 만큼 제가 쓰랍니다. 일단은 아이템을 살 필요는 없겠지? 2,000원이 있고 오른쪽으로 안녕하세요? 못 보던 얼굴인데 이 마을에 처음 왔나보군요? 네, 처음 와봐요. 우리 마을은 아주 평화롭답니다. 제리어스 군의 영향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곳이죠. 아, 그런데 어디서 오시는 길이죠? 예, 저는 비밀, 읍! 말하면 안 된다고 했었지. 뭐라고요? 비밀이라고요? 아, 예, 그래요. 저는 감추고 싶은 비밀이 많아서요. 호호호. 재미있는 아가씨네요. 그럼 안녕. 잘 가요. 쿨하게 헤어지게. 들어가지 마시오. 들어가지 마시오. 어, 뭐야! 아, 갑자기 전투야! 여우야? 평상 공격. 이건 뭐야? 아, 지금 여우가 3번에 있으니까 3을 누르면 공격하는 건가? 여우를? 얏! 38. 불의 마법. 안 나가고. 바람 마법 안 나가고. 평상 공격. 주먹밥을 얻었습니다. 체력 76. 쪼렛몹인가? 일단 뒤로 가자. 주먹밥이 기능이 뭐였지? 체력 30. 여기는 녹색 공원입니다. 주식하기에 정말 좋은 곳이죠. 잔디밭에 들어가도 되나요? 잔디밭엔 들어가면 안됩니다. 옆동으로 가시면 들어가서 쉴 수 있는 넓은 잔디밭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법 도구. 여기는 요술 상점입니다. 우리 상점은 초요 소녀가 쓰기 알맞은 용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골라보세요. 회복제, 마법력 충전. 색약. 강한약. 요술봉. 어, 요술봉. 초보 요술봉. 응? 뭐야? 아니, 나 5를 눌렀을 뿐이야. 무슨 물품인지 보자고. 아, 애초에 돈이 모자라면 뜨지도 않나? 3,000원, 5,000원, 2만원. 3만원. 오케이, 확인.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냐고요? 아 이게 지금 이 리스트에 목록이 안 뜨잖아. 요술봉 하나 사야 되지 않을까? 요술봉 있는데? 파란색 꼬다리 이미 있는 거 살 필요는 없겠지? 아, 초보 요술봉이 아니야? 아, 이거 요술봉 맞는데. 요술봉. 아, 이... 아, 요술봉 맞아. 어, 요술봉 맞아. 아, 이거 메뉴 열면 내 똥 싸는 소리가 나지? 어? 아, 메뉴 열 때마다 똥 싸는 소리가 나. 들어가지 마시오. 들어가지 마시오. 들어가지 마시오. 뭐야? 아, 내 체력이 몇이야? 피. 아, 이거 누르면 나누는구나. 아, 이거 여울 아니에요, 여울. 주먹밥을 얻었습니다. 체력 좀 채우자. 뭐 먹은 거야 지금? 여길 돌아다니면 여우가 또 나오나? 오. 얘를 잡으면 돈을 얼마나 주지? 180원을 얻었습니다. 지금 2180원. 어, 180원 얻었고. 80원. 어, 뭔가 색이 다른 여우가 나왔네. 어! 쟨 좀 센데? 죽겠는데요? 시리오 마법. 물품 사용. 아, 그냥 인스턴트로 채워주네. 아, 오케이. 레벨이 2로 상승했습니다. 아, 포션이 턴을 안 먹어. 몇 방 때려야 되지? 아, 너무 센데? 200원 얻었습니다. 손해 아니야, 저거? 저 녀석 잡는 거 손해 아닌가? 오른쪽으로 와보자. 얜 뭐야? 저 길을 비켜주시겠어요?
넌 누구야? 저 리리나라고 하는데 다음 마을로 가야 돼요. 너도 초요소녀 같은데 여길 지나가려면 나하고 대결을 해서 이겨야 해. 왜? 왜죠? 이번에 새로 터득한 마법을 시험해봐야 하니까. 뭐 너같이 약골인 초요소녀는 손가락 한 개로도 이길 수 있지만 호호호. 뭐라고? 대결할까요? 네. 여기가 네 땅이니? 왜 사람을 못 지나가게 하는 거야? 너같이 나쁜 아이는 내가 혼내주겠어. 네가 감히 나에게 도전을 하다니. 어디 맛 좀 봐라. 뭐야, 개쎄. 아, 딜이 안 박히는데? 리리나는 모험에 실패했습니다. 여우나 잡자. 예! 이거 뭐야? 이 소리는 뭐지? 요술 사탕을 얻었습니다. 오, 얘는 무슨 효과음이지? 마법체. 나 돈이 얼마야? 2,583원. 아, 잠깐만. 다른 맵? 자, 저부터. 아, 이제 파랭이도 좀 딜이 덜 들어오는데? 랩업을 해서 그런 거? 얍! 오케이. 야, 길이 막혀있는데요? 길이 막혀있는데. 일단 3,000원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풀바센 멀미난다고? 오예! 삼색약을 얻었습니다. 이게 뭐지? 마력 200. 마력이 아니라 마법 체력 아니야? 일단 파랭이부터. 파랭이부터. 좋아, 좋아. 눈이 아프다고요? 저는 오죽할까요? 이거 한번 써볼까? 4개. 180에서 20. 마법 체력 맞네. 마력이 마법 체력이야. 아, 자, 이거 소리 좀만 줄여야겠다. 좀만 줄이자.
하나씩. 25,000. 예. 200원이 더 필요해. 이거 몇 년도에 나온 게임인가요? 1997년도요. 뚫지님, 아 뭐야 히히었네. 아 뚫지님 구독 감사합니다. 마법은 지팡이가 있어야 돼. 166원. 아 이게 그가 고대 인디 게임이에요. 고대 인디 게임. 아 고대 쭈꾸루. 아 근데 쭈꾸루라고 하긴 좀 그런 게 이게 그 RPG 메이커 2이 있던 시절이 아니라서. 툴이 없던 시절에 이제 그냥 자체 엔진으로 만들던. 얍. 레벨이 상승했습니다. 레벨이 상승했습니다. 아 또 다른 지식의 성전 저 진짜 개재밌게 했어요. 아, 나 그 게임 진짜 좋아해. 인생 게임이야. 실리언 카미너스. 좋았어. 야 익명 손자님 감사합니다. 오 예! 오 예! 좋아, 지팡이를 사볼까? 몇 가지 마법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장착은 어떻게 하지? 장착이 따로 없나? 아 색이 바뀌긴 했어요. 지팡이 색이 바뀌긴 했어. 기본 마법. 야이 105. 오 개센데? 불의 마법, 바람 마법. 불의 마법이랑 바람 마법은 못 쓰네. 그거는 상위 지팡이 있어야 되나 봐. 근데 이게 마법 쓸 때마다 마나가 얼마나 들지? 아니 뭐 무슨 창타창이 없어 이거 인터페이스에.
네가 알아서 그냥 가늠해라 이건가? 아, 내 체력이 몇이냐고. 어? 마력 35. 35. 이제 딜 2 들어온다. 아 맞다, 상태창 있지. 어, P 누르면 돼, P. 그러면은 마법 체력이 25 들어? 25나 된다고? 25나 들어? 아! 오 예. 오케이. 이제 건방진 녀석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길막하는 녀석. 대결 기본 마법 60 10 이겼다. 이건 무조건 이겼다. 240원. 아야야야, 이렇게 셀 줄이야. 어디 두고 보자. 후다닥. 이제 다시는 그런 식으로 다른 아이를 괴롭히지 마라. 오케이. 여기는 무슨 마을이죠? 사마엔 마을이란다. 감사합니다. 벌써 다섯 번이나 삐삐를 쳤는데 왜 연락이 없는 거야? 설마 딴 여자 만나러 간 건 아니겠지? 어, 그런데 넌 누구니? 어,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 그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다른 마을에서 왔나 보구나. 그 삐삐가 뭐냐면 핸드폰 없던 시절에 응? 그 삐삐라는 수신기로 이제 신호를 받으면은 공중전화에 가가지고 이제 그 전화를 통화를 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이 광장은 얼마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아직 사람들이 별로 없고 한적하답니다. 식품 코너. 뭐야? 이제 우리 마을의 광장이 완성되었으니 사람들이 모여들고 땅값이 폭등하겠구나. 제리어스 군이 없다고 해도 마을 밖은 여자 혼자 다니기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상하다. 여자친구가 삐삐를 치기로 했는데 연락이 없지? 아니, 이제 보니 삐삐가 고장났잖아! 이럴 수가, 삐삐가 고장났다니. 아, 그 맵이 공허해. 어? 아, 도대체 뭐하는 동네 여기.
먼저 내려가 보자. 여긴 뭐야? 이런 장소가 왜 있는 거지? 뭐야, 얘네들은. 통상 공격. 오, 개쎄. 이거 되나? 안 되겠는데? 아니, 너무 강해. 어? 아, 여우 잡아야 되나,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여우 잡아서 레버 피하겠다, 이거. 아, 레벨업 해야 돼. 지금 몇 레벨이지? 4레벨. 한 5, 6레벨 정도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어제 했던 게임이랑 이거 중에 뭐가 먼저 출시된 건가요? 불타는 영혼이 먼저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그 무슨 휴먼 그거는 이거 전작이고 랜드앤 휴먼은 전작이고 그 뭐냐 불타는 영혼이 93년도였나? 94년도? 어, 이거는 외전. 어, 외전 개념 맞아. 오, 레벨이 상승했다. 오, 예. 1레벨 더 올리자. 피어연 헌거 개석고라 부산게임 초유소녀 리리나가 간다. 아, 왜 템을 안 줘? 어? 오예 하란 말이야. 오예. 오예.
아 잠깐만 이거 TTS 켜도 될 것 같아. 예. 좋아. 97년이면 솔직히 메타녀 미만자. 메타녀는 일본 게임 아니었나? 어느 나라 게임이었지? 나는 이 형이 이런 게임을 하는 거보다 어디서 이런 걸 찾아가지고 가져오는지. 아 그 옛날에 그 존 크라운이라는 사람이 그 이 게임을 이제 연재를 하신 거를 이제 내가 한 4년 전인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해야지 하고 까먹고 있다가 4년 뒤에 지금 기억나서 하는 중인데. 아 심지어 이 사람 아 그 사람 그 취지직에서 방송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어제 오셨다고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 그분도 이제 그림 그리는 분이던데. 아주 깜짝 놀랐어. 오예. 오우야. 오우야. 피어인 헝거 개발진. 아 근데 소녀 그분도 그 뭐지? 랜드 앤 휴먼은 안 해봤더라고. 움직임을 경험했다고 전해. 용돈도 없던 은행시절에는 각 게임사에서 발표하는 데모 게임과 이런 무료로 배포되던 게임이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다. 187 2700원. 이거 보면서 다들 겁나 웃고 하는데 막상 알고 보니 이거 개발한 사람 유명한 게임 개발 헤드 맡고 있을 수도. 아. 뭐 모르죠. 어제 만 원 돈을 썼었는데 동굴 퀴즈로 개빡쳐서 못 봤던 게 개. 아, 그래요? 아. 아,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오 예. 아 레버 펴야 돼. 무조건 레버 펴야 돼. 다음 지팡이가 얼마였지? 만 원이었나? 3천 원 다음이. 맞아 봐봐. 5,000원. 어 그 다음이 5,000원, 그 다음 2만원. 몇 레벨이야? 이 경험치가 따로 적혀있지 않네? 2,900원. 이게 뭐 지금 보면 똥게임일지 모르지만 그 1997년도 당시에는 그냥 괜찮은 인디게임이었을 수 있어. 아 생각해봐. 라우누리 하이텔에서 이제 그냥 배포하는 이제 이런 게임이 이 정도 퀄리티라면 굉장히 좋은 게임이 아니었나. 그냥 아, 그래. 마리오 할래요. 형 저 그때 디아블로 이랬어요. 오 방금 크리터졌다.
이거 레버 먼저 하지? 형이 요즘 고전 게임에서 나도 내 인생작으로 독보를 다시 시작했다. 아 예. 만에 아니 재밌네. 아 물론 뭐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 동방원도 초기작도 보면은 그래픽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 솔직히 옛날에는 아, 감사합니다. 화면 보고기 틀어놓고 구경만 해도 재미있었던 시절이 있었다. 127 레버 파면 체력 채워주나? 조조전 생각났어. 어제 오랜만에 봤는데 역시 갓겜이더라. 오 레벨업. 굿. 뭐야 감히 동방을 건드려? 마너 어디 살아? 체력 안 채워주네. 내가 알아서 채워야겠다. 1997년이면 솔직히 메타녀 미만작. 아 이거 뭐 체력 채워주는 데 없나? 좋아. 리처드 게리만의 걸작 울티마 시리즈를 구해다 해봐야 하려나. 자 일단 5,000원짜리 지팡이를 사자. 아 아니 아니야. 일단 가서 한번 비벼진 한번 해봐야겠다. 일단 지팡이 사가자. 지팡이 사가자. 지팡이 사가자. 그 시절에는 도트 찍는 장인들이 있었다. 그니까 이제 옛날에는 그 도트 찍는 풀도 이제 변변치가 않아서 이제 도트도 엄청 힘들게 찍었던 시절이 있지. 근데 옛날 생각하면 이런 거 개발하는 것도 진짜 개발 능력자들이 하는 게 요즘처럼 그러니까. 일단 알반툴이나 유니티 붙잡고 좀 공부하는 그니까 요즘은 이제 RPG 메이커가 있으니까 쉬운데 옛날에는 그냥 처음부터 만들었어야 되니까. 예전에도 있긴 했어? 아 그렇군요. 근데 이거는 아닌데. 이 시절 1인 개발 이 페르시아의 왕자라 그렇지 보통 다 이랬을걸. 오우 예. 오우 예. 4,700. 아 근데 그때 명작이 많긴 했지. 그리고 97년도라면 검열된 게 거의 없어서 좀 명작이 많긴 했어. 방송용으로는 못 하겠네. 뭐 그런 거 많죠. 옛날에는 뭐 이제 좀 뭔가 이제 수위라던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좀 기준이 애매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잡니라고 돌아와도 화면이 똑같은데 이거 스타 마린 키우기 몰라요? 제가 아는 명작은 검은 방이라고 피처폰에서 제일 좋아하던 게임이었는데 후속작이 증발된 것 같아 먼저 나와. 오케이. 지팡이 사러 가자. 여우 체력이 60인가 보네. 최초인데 놀랍게도 97년에 나왔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게임 대충 만들었을 때 갑자기 알만툴리라는 가툴이 나온 것이다. 애자무 어흠 어흠. 5,000원. 옛날에는 피처폰이라는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돌아가는 게임.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대. 지금은 빠지직인가 꾸지직에서 일하고 있대. 이게 무슨 소리니? 2012년도에 정재호라는 초딩 친구가 있었는데 핫팩기에 미친 나머지 까르푸에서 수집용으로 여러 개 훔치다 걸려서 20배로 보상한 역사가 있다. 저런. 시디에 담겨져 여러 해가 치고 많은 청년들에게 플레이당한 명작들이 많지. 좋아. 신의 진노 갯길인과 퍼스트인사가 94년 게임이다. 제작자 형 더 힘냈어요. 일단은 불의 마법을 써보자. 공격할 때 지팡이에서 공을 촉수하는 게 맞아요? 오! 191! 미쳤다. 딜은 여전히 많이 들어오네. 바람 마법은 안 써지고. 야이. 444원을 얻었어. 소녀를 관찰하고 있다고 알리세요. 풍화님 구독 감사합니다. 계속 옛날에는 어쩌구저쩌구 하는데 솔직히 우리 나이는 다 비슷한 거 아님? 이 게임 뭐 여관 없나? 그 체력 채워주는 여관 같은 데 없어요? 친한 친구가 알만클로 게임 만드는데 시작하자마자 나온 게임이요? 혼자지 않아두십시오. 여러분들의 추억 명작 겜 중 대부분은 중국 대만산입니다. 그때는 중국 대만 겜 먹혔어. 아, 뭐 대표적으로 이제 무장쟁패 뭐 그런 거 있지. 적국즉구를 95로 전역돼서 용의 기사 막 그런 거. 띵작이잖아. 머슬 파이트는 정말 무섭다. 작년에 전사라이안이라는 국산 게임 했었는데 스토리 진행 막히는 버그가 너무 많은 갓겜이라 3번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가 또 막혀서 때려치웠어. 여우가 이제 파란 여우 네 마리씩 나오네. 아, 광역기 없나? 20년 뒤에도 김도 방송에서 50년 전 게임 이야기. 아니, 난 옛날에 이제 친구 집에서 그 피와기티라는 게임 했었는데. 아, 그거 너무 부러웠어. 그 피와기티를 돌릴 수 있는 컴퓨터가 너무 부러웠어. 아, 나는 악티러스의 그 남잔 줄 알았는데. 아, 여잔 줄 알았는데 걔 주인공인가? 누구지? 사실 남자야. 시온. 어, 시온. 사실 남자야. 정보. 우리가 알고 있는 발랜드 택틱스 시리즈는 이 A는 발랜드 사가의 외전이며 상사는 원명이 발랜드 오디세이이다. 잠깐만요. TTS 끌게요. 무슨 일이죠, 아가씨? 저 여기가 리반이라는 마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마을에 박상호 씨가 살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세요? 혹시 리리나 아가씨 아닌가요? 어, 제 이름 어떻게 아세요? 주인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인님은 지금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 계세요? 좀 전에 녹색 공원으로 가셨으니까 그쪽으로 가보면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초로야 마을까지 또 가야겠군요. 녹색 공원에 가보세요.
두두두두두. 아 진짜 무슨 여관 없나? 체력 좀 채우게. 아 네 승플래시님 구독 감사합니다. 예! 레벨이 상승했습니다. 오우 예. 아 이거 체력을 회복할 수단이 이런 돈으로 사야되나 그냥? 필드에서 힐 안되냐고요? 그니까 그게 안되는 것 같아. 필드에서 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관도 없는 것 같아요. 여관도 없고. 아 치료는 전투 중에만 쓸 수 있어. 전투 중에만. 아, 네, 닭토끼님 구독 감사합니다. 여긴 시작 지점 아니었나? 내려가야 되나? 응? 혹시 박상우 중령님이신가요? 네가 리리나인가? 네, 잘 찾아왔구나. 김애영 언니가 중령님을 찾아가라고 했어요. 전 어떻게 해야 되죠? 리반 마을의 다른 지역으로 가는 문이 잠겨있었을 거다. 왜 잠겨있어요? 다음 마을부터는 제리어스 군이 출몰하기 때문에 아무나 드나들 수가 없어서야. 에? 그곳에서는 무장한 군인들이 적일 수 있다. 아, 조금 무섭네요. 하지만 걱정할 건 없다. 북부지역 사령관님이 너를 큰 위험에 빠뜨리진 않을 것이다. 아, 문 열어주실 건가요? 그 문은 잠김 장치가 되어 있는 자동문이고 그걸 열 수 있는 장치는 리반 마을 아래쪽에 있는 화장품 가게다. 이 허가증을 가지고 주인에게 제시하면 문을 열어줄 거야. 그리고 다음 마을 입구에서 김중희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 가서 다음 지시를 받으면 된다. 그럼 떠나도록 하거라. 예! 조심하거라. 다음에는 2만원? 2만원 모아야 돼 지금. 유술봉 다음에 2만원이야. 근데 한 번에 그냥 3만원 모으는 게 낫지 않을까? 굳이? 아 그니까 굳이 이거를 어? 어차피 기왕 뭐 살 거면 3만원짜리 사는 게 낫지. 바로 3만원. 지금 얼마 있냐고요? 2,000원.
센데. 오 예. 화장품 가게. 내려가. 없는데? 여기가 아닌가? 야, 이 마을이 아닌가? 좋아, 이놈들도 이제 딜이 덜 들어오는구만. 그냥 때려도 되지 않을까? 일단 치. 그냥 때리면 몇 대지? 128. 두 대씩? 142. 아 이거 나 알았다. 오버 데미지가 안 뜨네. 이게 뭔 소리냐면 남은 체력만큼 깎이네. 방금 데미지 들어간 게 표시가 된 게 어 남은 체력만큼만 이제 뜬 거야 지금. 두두두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삐삐 쳐도 아무 소식 없는 너. 응? 천이 제리어스 군의 표적에 되어버렸나봐. 그런데 왜 그렇게 놀라죠? 아무것도 아니요. 아시아 연합군은 제리어스 군에게 패했지만 아직도 그들에게 대항하는 비밀스러운 조직이 있다는 설이 있어요. 독고천이라는 인물의 활약이 가장 크다더군요. 이거 전장 얘기지 이거는. 랜드 앤 휴먼 이제 제리어스 군에서 독고천에게 현상 수배를 걸었다. 화장품 가게가 어디지? 아니 화장품 가게가 아씨 어딘데? 여긴 사마인 마을이야. 아까 그 마을 맞아. 아까 그 마을 맞아. 리반 마을 화장품 가게라고 했는데 리반 마을에 화장품 가게가 없는데? 어? 왜 안 죽지? 아 데미지가 랜덤인가? 아, 오버딜이 안 뜨는 게 아니었나? 내가 뭔가 잘못 알았나 보네. 아, 그냥 랜덤이구나. 바람마법. 바람마법은 뭘까? 광역기일까?
아니 뭐 바다인데? 아 오른쪽인가 보다. 아 그래 그래 오른쪽. 오케이 화장품 란제리. 요즘 화장품 값이 너무 올라 걱정이에요. 가뜩이나 월급도 적은데 그렇다고 화장을 안 하고 다닐 수도 없고. 저는 화장을 안 하는 걸요? 어머나 그래요? 그래도 피부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무슨 일로 왔니? 저 허가증 가지고 왔는데 문 열어주세요. 아니 네가 허가증을? 너 북부 지역에서 온 리리나 맞니? 네. 너같이 나이 어린 나일 줄은 몰랐어. 좋아 문을 열어줄게. 이제 올라가 보면 문이 열려 있을 거야.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수상하지 여기? 왜 이런 공간이 있는 걸까? 뭐야? 어이. 어, 어라? 어, 어라? 저장해 볼까? 이럴 줄 알고 아까 비상 저장을 해놨지. 아, 네 소비에트님. 아, 네 구독 감사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레벨업 하고 가자. 지금 몇 레벨이지? 7이니까 8 찍고 가야지. 좋아, 좋아, 좋아. 아, 이번에는 뭔가 그 턴제 RPG를 만들고 싶었나 보지. 어? 뭔가 파판 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나 보지. 오 예. 오 예. 오 예. 체력을 좀 채워야겠다. 이거 힐 좀 하자. 전투.
파트 중에 힐을 해서 체력을 채워야겠어. 야이 176 한 번 더. 피엔 험 따위 감히 넘볼 수 없는 똥개 맵이. 아 이게 만피가 천이야? 아니 뭐 몇이 만피지? 그걸 모르겠네. 55, 410 520이 만피구나. 그리고 실학 때마다 10 정도 마력이 들고. 만피 표시가 왜 안 돼 있어? 만화 무한 아니에요. 만화 무한 아니야. 아 650인데? 만피가? 뭐지? 전투 중에 체력바 어딨음? 직접 뛰어야 돼요 이렇게. 2만원 언제 모으냐. 이 전투 걸릴 때 띡 소리 나는 거 왜 이렇게 열받지? 형 어릴 때는 이런 눈 터질 것 같은 그래픽이랑 네이밍 센스가 국룰이었어? 국룰이라기보다 이런 게임이 꽤 있었죠. 국룰.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막 이상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97년도 게임이야. 아니 근데 이게 옛날 진짜 리얼 고전 게임들은 이런 그래픽이 없는 경우도 많았어. 그냥 글로 다 때우는 경우도 많았어. 그냥 그래픽은 그냥 있으면 좋은 거고 없어도 그만. 이거 레벨이 안 오르지? 레벨이 올라야 될 것 같은데. 비트매니아가 1997년이야? 오 마이 갓. 그러니까 인디 게임이야. 요즘도 인디 게임 가끔 나오잖아. 고대 인디 게임이라고. 그 당시에 인디 게임인 거지. 좋아, 레벨업을 했구만. 아 이거 체력을 700까지 채우자 일단 여기서. 한 번 더? 됐다. 오 개쎄. 좋아.
자, 이제 다음 지역으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다. 4,300원 저장해주고. 마을 밖은 어느 곳이건 위험하니 항상 조심하세요.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이거 최신 게임인가요? 아니요. 언니! 아, 왔구나 릴이나. 오는데 특별히 힘든 일은 없었니? 힘들었지만 견딜만 했어요. 예상보다 빨리 왔구나. 이제 비밀기지로 돌아가나요? 아니야, 아직 넘어야 할 관문이 많이 남아있단다. 이번엔 어떤 일인데요? 특수 배달편으로 하하 마을에 비밀 문장이 새겨져 있는 캡슐을 보냈어. 그것을 배달원에게 받은 후 센자라는 마을에 있는 디오도라는 사람에게 전해주면 돼. 걱정하지 마세요 언니. 그러니까 뭐? 하하 마을에 있는 캡슐을 받아서 센자의 디어도에게. 오케이. 저 혹시 배달부신가요? 아, 그렇습니다만. 지금 똥겜학의 권위자 김도 교수의 고전 똥겜의 역사와 실습이라. 저에게 온 우편물을 가지고 계신가요? 계십니다. 아, 저 그게 아, 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세요? 아, 우편물을 여기 오는 도중에 남천회 깡패 집단에게 빼앗겨버렸습니다. 에? 뭐라고요? 아, 그 외에 여러 고가 우편물들을 빼앗겼으니 저는 이제 쫓겨나고 말 겁니다. 그 깡패 집단 어딨죠? 이 마을로 오는 길에 숲에서 당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물건들을 찾아야 돼. 남천회? 여기는 무슨 강이에요? 세니아 강이에요. 여기는 무슨 마을이에요? 하하 마을이에요. 잠깐만. 왜 여기에만 그림이 그려져 있지? 새로 나온 장식이라서 그런가? 다른 벽하고 무늬가 다르잖아. 뭐지? 보리는 곡직입니다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니, 네가 왜 쫓겨나? 크크크크크크크크크 공벌력 쓰라고. 크크크크크크크크크 똥겜의 낭만인가? 얍. 이제 이놈들은 별거 아니죠. 이제 이 다음 티어의 적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나에게 딜을 넣을 수가 없다. 전치 백주는 나오겠군. 전체 공격 없나요? 아직 없어요. 아이씨, 그러고 보니까 지금 뭘로 때리는 거야? 그 손에서 그 스파크 같은 게 쫙 나가지고 때리는 것 같은데? 그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 뭐야, 2,400원? 미쳤다. 오. 오. 돈 개많이 주네 여기? 이거다 이거다. 돈 개많이 준다.
아, 대충 한 10대뿐만 싸워도 다음 지팡이 살 수 있어. 2,000원씩 나오네. 너무 좋네요. 왜 아무것도 없어. 어? 뭔가 다른 녀석들이다. 일단은 불의 마법으로 응? 허접인데? 허접이잖아. 오, 돈 많이 준다. 레벨을 올려야 돼. 레벨을 올려야 돼. 불의 마법으로 왼쪽부터. 소녀 일이나. 네, 후이진 인일레작 트로님 감사합니다. 오우 예. 오우 예. 지금 기본 마법 썼나? 그래서 그런지 패배한 것 같은 느낌이야. 아 그래요? 쟨 좀 센데? 주인공 만화 어디서 보냐고요? 여기 상태 보기를 눌러야 돼요. 힐! 한 번 더. 한 번 더. 아 근데 갑자기 어제의 악몽이 생각난다. 너도 안 죽고 나도 안 죽는 지옥같은 전투였지. 갑자기 생각나는군요. 도망을 못 쳐 이 게임?
네, 프리메이커님 시절 게임 같은 건가요? 9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리리나는 수급 100개 모으면 마법 여자 되나요? 만나면 몰라요. 다 죽이네 드드. 얼리미티드 파워. 이쯤 되면 주인공이 공격받는 게 아니라 길거리 양아치들한테 주먹밥을 삥뜨는 게 아닐까? 아, 저 파란 셔츠들이 좀 딜이 들어오네. 상관없이 피를 갈구해서 전투에서 도망치지도 않고 모조리 죽이는구나. 오 예. 오 예. 오 예. 여긴 어디지? 아, 네, 팬맨님 구독 감사합니다. 여기는 센자 마을입니다. 디어도라는 분이 계신가요? 네, 이 마을의 관리부장이십니다. 무슨 일이죠? 우편물은 찾기 전에 가면 안 돼. 그냥 궁금해서요. 아, 일단 우편물부터 찾으러 가자. 오케이 오케이. 아주 좋아. 아, 네, 존 크라운님 마치지 감사합니다. 아. 이 게임 연재를 쓰던 사람입니다. 인도님 방에서 이거 불타는 영혼 방송 속으로 다 볼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아, 진짜 황금 임파서블. 아, 그래요? 황금 임파서블. 예. 아직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그 저 그거도 했어요. 그 어제 그 랜드 앤드 휴먼 그거 다 했어 어제. 아, 존크라운님 마치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랜드 앤드 휴먼 했어. 황금 임파서 제목부터 벌써 극한 향기가 나는데? 황금 임파서. 시리나 좀 하자. 아, 맞아. 그래, 그니까 내가 4년 전에 저 사람 공략글을 내가 잠깐 살짝 봤어. 그니까 다 보진 않았지. 나도 이제 해보려고. 초반만 좀 보다가. 근데 이제 해야지 했는데 그때 까먹고 있다가 이제, 이번에 생각나서 하게 된 거야. 오, 예. 역시 문화수도. 근데 이제 하려고 이제 했는데, 아, 뭐 딴짓하느라 이제 까먹었을 거야 내가. 아, 이거 길이 뭐 이렇게 돼 있냐 이거? 돌겠네. 그래서 초유 소녀가 뭐냐고.
그 뭐 초요소냐 중요소냐 고요소냐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초 이 게임 마법사 명칭이 마법 여자임. 진짜 3년 전쯤 뭔가 많이 까먹은 진도. 그때 형은 천규가 죽은 것도 까먹고. 어, 레벨 올랐다. 강해지고 있구만. 아까 레벨이 전투 도중에 올라. 이거 연재글 달릴 때 있던 일인데 제작자 서소프트님이 직접 와서 게임 만. 아, 예, 저도 그거 댓글 봤어요. 뭔지 설명해 줬었는데 글 쓰다 댓글. 그 무슨 설정에 대한 말씀도 좀 해주시던데. 저도 봤어요 그거. 자, 이거 위로 올라가야 되나? 여기가 어디지? 무슨 일이시죠? 초요 아가씨? 깡패 집단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아, 최근 들어 남천회가 극성이에요. 배달원 물건을 빼앗고 마을에 들어와 행패를 부리죠.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건 모르겠군요. 남천회. 남천회라. 2만원. 식료품 가게랍니다. 구성은 똑같은 것 같은데? 굳이 이걸 살 필요는 없지. 우리 마을은 공기가 참 맑아요. 남천회에 대해 알고 계세요? 본 적 없지만 나쁜 사람들이래요. 무슨 일이세요? 남천회를 아세요? 세상이 어수선할 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것을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도 알 수 없죠. 아마도 마을 밖에 으슥한 곳에 있을 겁니다. 혹시 남천회를 아세요? 어머나, 그런 나쁜 사람들의 집단에 대한 걸 왜 묻죠? 그들이 저의 우편물을 뺏어갔어요. 그럼 그냥 넘어가는 게 속 편할 거예요. 그런 일로 접근해봤자 좋을 게 없어요. 무서운 녀석들인가 보구만. 마을 밖에 으슥한 곳? 거기가 어디야? 여기는 닫혀 있었지. 이제 난 망했다. 뭐야? 왜 이리로 못 돌아가지? 가운데로 딱 가야 되나? 원래 여기 못 가는 데였나? 나 지팡이 어떻게 사냐? 아, 이 길이 아닌가? 일단 남천회를 잡으러 가자. 평타 쳐도 얘네들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노가다 언제까지 하냐고. 됐어요.
아 이거 평상 공격 누르고 이거 캔슬이 안 되네. 오 예. 오 예. 김도, 너희 X 같은 게임이 언제 끝나나 생각하고 있지? 야이. 이거 인카운터 안 하는 법 없나? 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나오는데 애들이. 747 마법 체력 10. 가라고 했던 상관이 적군 지역이라 말했으니 당연 적군들이 드글드글할 테니 인카운터가 미쳐 돌아가는 것이니까.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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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할만해. 아이 파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속도 존나 높여봐야겠다 이거. 아 이미 6만인데 지금. 게임 후반 가면 막 적들 사열 횡대로 일식 살포 좀 있으면 3만 원인데. 전작의 긴 싸움이 고통스러웠다고요? 그 비평을 참고해 이번 작은 싸움 시간을 줄일 대신 횟수를 늘리고 또 늘렸습니다. 아니 아니 안 늘려도 돼. 오 예. 트리플 에이플 프라이즈 박대기 아는 것에 위안을 삼으십시오.
야이. 여기 모다스트 맵이야. 뭐야? 아니 딴 게 마왕성이라도 이 정도로 왜 마이너스야? 마주치진 않겠다. 그리고 아 잠깐 마이너스는 버그라 치자. 근데 왜 숫자가 더 줄어들었지? 아까 3만 2천원 넘지 않았나? 진짜 마이너스인가? 과연 골룸망틈에 돈을 받았으면 센세이션을 했을까? 아 무슨 오버플로우야. 오버플로우면 65,550 그쯤에서 오버플로우가 돼야지. 왜 아니 65,555 절반이라고? 돈을 벌면 빚이 늘어나는 게임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영어로 해놓고 32,000 옛날 게임 중에 마이너스 35,535의 절반인 32,700. 저 이렇게가 6만 오버플로 나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이게 오버플로 돼서 지금 어? 지금 일로 간 거야 이렇게? 어? 정답이다. 목은 술사. 그러면 이제 난 어떻게 해야 돼? 근데 그러면 뭐 돈을 쓸 수 없는 거야? 이게 뭐 어떤 상태인 거지 지금 이게? 아 진짜 어지럽네 진짜. 이거 어떤 상태야 지금 이게? 어? 그러면 다시 32,000 넘으면 플러스 32,000. 아 나 좀 어지럽네 지금. 급격한 인플레이션 현상이 확인되어 제작자의 긴급 경제 압박 들어간 것인데요. 야이. 아 왜 온사인을 안 했냐고. 크크크크크. 야이. 아니 돈이 마이너스 날 일은 없으니까 이럴 땐 보통 값 없애고 플러스 6만까지 쓸 수 있게 코딩하지 않나. 야이. 뭐하긴요. 3만원짜리를 살려면 6만원을 거시면 됩니다. 야이. 아 6만원을 벌 수는 없지 오버플로 때문에 지금. 아하 옛날에 야이. 저용량을 위해 데이터를 쪼갰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쓰는 거였구나. 오, 예. 돈을 얻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토이미씨가 원래 65,535 맞는데 지금 실행기 에뮬 때문에 버그나서 저렇게 음수변환이 생긴거래. 아 에뮬에 아까 뭐 도스박스 에뮬에 지금 버그가 나서 그렇다고? 167원을 넘기기 아 그래요? 마을로 돌아가야 한다. 적을 마주쳐서도 안 된다. 그렇군요. 도망칠 수 없기 때문. 그렇군요. 게임에서 이만큼 돈 번 사람이 없었나봐. 팩트 6만원을 벌면 빚만 겨우 반값 싸서 다시 영웅이 될 뿐이다. 65,000원을 벌어 돈을 다시 채운 빈도. 그는 마을 한 발자국 앞에서 다시 적을 만나고 2차 오버플로우를 겪는다. 겁나 재미있는 게 이거 연재해주신 선생님도 여기 선생이랑 똑같은 상황에 빠져서 보통. 아니 씨발 그럼 아이템을 어떻게 사? 아니 아이템을 어떻게 사 그러면? 보통 마이너. 아니 어떻게 사 아이템을 씨발 이거. 이거 전투 도망도 못 치는데 그러면은 씨발 이거. 마이너스가 나잖아요? 그럼 31,000원 32,000원 딱 맞춰놓고 아이템 사러 가다가 전투 걸리면은 그러면은 나갈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어떻게 사요 그러면? 왜 자꾸 구치와 꿈꾸가 겹쳐 보이지? 오 예.
그거 누가 똥겜 리뷰에 이 게임 실험 썼는데 제작자가 버그 맞다고? 이전에는 저런 거 없다고 인증했어. 뭐야, 초소녀가 아니라 초소녀 1인하는 거? 원래 자본주의는 이제 죽어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정부 종특위는 아, 쉽지 않네. 쉽지 않네. 쉽지 않아. 아, 쉽지 않아 이거. 초유소녀 테르칠라인가요? 크크크크크크. 동갭력이 충분하다면 마이너스 돈에는 하한선 판정이 없어. 아무리 큰 돈을 사도 잔고가 모자르다는 메시지가 안 뜰 수도 있다. 오 예. 오랜만에 그 차갑고 서늘한 감각을 꺼낼 때 같군. 어딨지? 내가 서소프트에 핫픽스하라고 문 이메일 보내놨어. 아, 이상한 짓 하시나. 차갑고 서늘한 감각. 빚을 더 내면 양수가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27,050. 그거네 그거 취업 후 합자금 대출 갚는 게 아닐까? 모두. 마이너스 27,050. 왜 항상 차갑고 서늘한 감각은 국산 게임을 할 때만 꺼내게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안 나와. 이거 도스박스를 보는 게 아닌가? 형 이거 치트 엔진으로 오버플로우 값이상을 강제 지정하면 버그를 오해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잠깐만 이게 그러니까 형 그 내가 서소프트 초에 있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봐봐 건 넣어놓을게 그럼 금방 캐치해주지 않을까? 65535에서 마이너스 27,050이니까 이 값을 입력해야 되는 건가 그러면? 안 나오는데? 아니면 프로그램이 다른가? 프로세서로 봐야 되나 이거? 뭐 이거 도스박스 아니야 이거? 이거 말고 딴 건가? 게임을 하려면 코딩을 아 새로 검색. 새로 검색. 시대. 안 나오는데? 아, 자자. 자, 마이너스 27,050이었지. 안 나오는데? 16진수로 해야 되나? 저희 인정 협회에서는 긴급 회의를 통해 아, 이거 취업 복구 때는 했었는데? 그때 뭘로 했었지? 용인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거 뭐 다른 거 해야 되나?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형 나 에펙 중이라 빨리 말하는데 유형을 이바이트로 해. 이거 아니고. 아 이거 맞긴 맞는데 이거? 이바이트로 해야 된다고? 자 기다려봐. 형 그냥 특정 값 찾지 말고 아무 값이나 찾고 돈 벌고 늘어난 값 계속. 아 그러니까 나 그냥 그렇게 하려고 그냥 처음 검색을. 옆에 스피드 키면 속도 빨리 돌릴 수 있음. 아 나도 그건 알아. 처음 검색 아무나 하는 게 아무거나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지? 그 늘어난 값을 하면 되나? 그러니까 모두 하고 알 수 없는 초기값 이렇게 하고 한 다음에 값 증가를 일단 전투를 하고 찾으면 될 거야. 형
엄청나 승급전이라 후다닥 말하는데 유형을 2바이트로 하고 값을 제대로 넣고 처음 검색으로 하면 돼 날 믿어. 와, 형 지금 천재 해커 같아 보여. 게임 제작자가 2바이트네, 당시에는 2바이트. 오버플로 버그가 안 났다고 함. 운영 체체상 뭔가 꼬인 것 같다고. 맞네.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러니까 32,767이 마이너스 32,000 767이 0인가 0 아니면 1이야. 이거 안 돼. 이것도 왜 이래. 왜 초천재 미중년 해커 금말이 어라. 어디서 많이 본 이름이 어라. 왜 눈물이 또 왜 이래. 어라? 어라? 치트를 감지했습니다. 시스템을 종료합니다. 오랜 시간 정보통신망 속에서 자의식을 키워온 초유소녀 이리나는 치트 엔진을 감지하고 변수 수정을 회피하기 시작했다. 그 게임 치트 쓰면 키보드 안 먹는 버그 있는데 바탕화면 갔다가 들어오거나 저장하고 재불러오기 하면 다시 먹고요. 형 나 그래도 감동이야. 트위치 있을 땐 720으로 치트 엔진 쓰는 거 봤는데 이젠 1080으로 볼 수 있어. 감동이야. 이게 바로 깨끗한 눈인가? 오 예. 야이. 오 예. 오 예. 마이너스 3128.
자 지금 3, 4, 2, 4, 9 마이너스 3, 1, 8, 7 이걸 어떻게 수정해야지 이게 지금 원래 돈이 되는 거지? 어? 아 알겠다 오버플로우가 된 거니까 어 한 2만 정도로 자 따라해보세요 어 그러니까 오버플로우가 된 거니까 2만 정도로 고치면 바타면 갔다가 들어오거나 어, 바타면 갔다가 들어오거나 형 나 인삼이라 급하게 말하고 가는데 돈 적당하게 넣고 여기서 블로우기 하면은 돈 고정이라 블로우기 하면 안도와에 그리고 도도 한번 움직여야 됨 형 내 마이너스 통장도 숫자가 마이너스인데 고쳐줄 수 있어? 이분 비인가 프로그램 AKA 치즈를 사용하시는 건가요? 안 되겠네요. 김도한테 2000 치즈 줘야지. 아 김도한테 훈수하다가 3등에서 죽음 크크크 치트 엔진 쓰고 나서 게임 강제 저장하고 다시 불러오기 하면 되고 도스박스는 한 번 껐다 키면 갑 주소 변해서 끔려 안 돼? 자, 자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래요? 그래. 그래. 전문적 해킹 전문가가 그래. 왜 이렇게 많아요? 즐거운 게임 플레이가 되고 계신가요? 30년 된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 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내가 이제 이 게임을 편하게 하려고 지금 시트를 쓰는 게 아니라 게임 버그 때문에 지금 쓰는 거잖아. 어? 아, 버그 때문에 쓰는 거야, 지금. 자, 형 아, 나 열받아 죽겠네, 진짜. 처음부터 2바이트로 찾으면 다른 값 안 나오고 딱 봐도 돈인 것만 나오니까 그거로 찾고 고정해 놓으면 돼. 화이팅. 김도한테 그냥 2,000원 줘야지. 뚜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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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우따야 치트 엔진 고수가 될 거야. 뚜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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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우따야 내가 버그가 될게. 지금 2,000원 주면 김도 통장 마이너스 된대. 형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거 오랜만이네. 보는 내가 즐거워. 아니 얘는 어디 있는데? 무슨 뭐 폭력단 어디 있는데? 어? 아니 폭력단은 어딘데? 설마 아까 거긴가? 그걸로 다시 가보자. 이 게임 핵심 컨텐츠가 직접 버그 고치기였냐고 크크크. 한시에 대머리 폭력단. 3147.
여러분들 지금 치즈 버그 걸려서 돈을 많이 하면 계좌가 오버플로우 된다네요. 다들 조심하세요. 형태준이 아두이노 하는 거 못 봤어? 카페 냅뒀다 뭐해? 그냥 화면 띄워놓고 해줘 하면 시청자들이 카페에 글 올려줄 거야. 형, 나 행복해. 드디어 김도 게임 인생 중 시트오매틱 2회차를 열었어. 살다 보니 그런 날도 있구나. 그치? 초유소년 이리나의 돈복사로 화폐 경제 질서가 붕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아니, 그걸 끄면 안 된다니까. 됐다. 섹스. 저장하고 로드하면 되는구나. 됐어. 원리를 알았어. 18. 원리를 알았어. 이분은 핵 쓰는 것 같은데 손캠 인증해야 되는 거 아님? 원래는 알았어. 형 잘 들어봐. 그 상태로 다시 돈 벌면 오버플로우 또 되잖아. 그니까 치트 엔진으로 갭 멈추는 곳까지 진행하고 거기서 저장한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바로 불러오기를 해야 한다니까. 이해 못했지? 나 이해했어. 완벽히 이해했어. 많이들이 이 게임성을 알겠냐. 그 시절 국딩들은 치트 좀 쓰겠다고 교과서에도 없던 16진수 외우고 다녔다. 여기는 택기 브레인. 알았어. 완벽하게 알았어. 기억할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알았어. 어휴, 진짜 미워서 쥐어받고 싶다가도 저 미소 보면 나도 모르게 화가 풀린다니까. 피바보. 잘 모르겠고 저녁 메뉴 추천 좀. 뚜따따따따따. 아, 남천에 어딨냐고. 갑자기 시장이 풀린 돈이 많아지는 바람에 지팡이 값이 두 배로 올랐대요. 이건 완벽하게 아는 게 더 무서운데. 치킨 시켜라, 쿠폰 모아라. 이게 요즘 유행하는 그 백룸인가 뭐식인가 하는 건가요? 빨 집에 가야지. 지팡이를 살 거 아니야. 문 열어 이 새끼들아. 씨발 어딘데? 아이고. 아니, 남천회가 어딨는데? 마을 밖에 으슥한 곳. 이렇게 된 거 치트로 돈 3만 제거한 다음 치트로 지팡이 생성하자. 알고 보니 마을 남쪽에 남천이라고 간판 붙여놓고 살고 있는 거 아님? 업크트.
미궁 컨텐츠가 해자네요. 혹시나 해서 나무 위키 들어가 봤더니 5월에 플레이한 게임 초유소년 1이나 바로 칼같이 갱신한 미친놈이 있네. 야이! 됐는데 갑자기 게임 최대 소지 금액 제한 65,536에서 오우 예! 아니 마이너스 통장이 왜 하는 거 같은데 마약했나요? 마이너스 통장이 왜 되냐고. 난 김도가 이렇게 고통받을 때 제일 즐겁더라. 나변 된가? 이 게임 프로필 화면 보니까 한컴 타자 연습 맞죠? 도도한 탐험가 120님 감사합니다. 까지 있는 가끔이었잖아. 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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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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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야이. 오늘 방송을 보고 제 인벤토리에 9억 9,999만 9,999 김도 랜드머니와 김도 머리털 999개가 들어왔습니다. 저도 이제 다이아방 앞좌석 오너입니다. 오 예! 아무리 일을 해도 마이너스 인생을 탈출하기 어려운 우리네 인생을 잘 표현한 명작이네요. 어. 이제 고정되겠지? 시그니처 사운드 부활하면 어휘의 당선인데 너무 아쉽고요. 이 고정되겠지? 아 그 고정만 시켜놓으면 상관없어. 작업 지들 프로그램 라인업만 보면 1990년 내인 줄 알겠다. 오우예? 야이? 오, 좋아. 아, 섹스. 아. 보세요 이거. 이게 뭔 소리야? 그냥 돈 쓰기 전에 치트 쓰면 끝한 인간 지거진. 아, 저, 저. 아, 왜 이래? 아, 왜 이래? 에뮬레이터 클럭에 따라 진행 속도랑 사운드 속도 실시간으로 바뀌는 그거 같은데. 빵상, 빵상. 아 왜? 스 써서 그런가? 아 왜 이래? 이거 안 무서운 사람은 전두엽 절제술 받은 거임 진짜로.
게임이 망가졌다. 김도는 신이다. 버그 발견. 메일 보내보자. 버그무늬는 메일로 보내달랬잖아. 형 치트 엔진 스웩 간추키 해놓은 것 같은데? 치트 엔진 스웩 확인해봐. 무량 공차. 이거 핀란드 게임인가요? 빨라서 오히려 좋아. 아 진짜! 아저씨 치트 엔진 값 넣는 곳 오른쪽을 잘 보세요. 섹스 피벗 타임. 스피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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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벗 타임. 경쾌해서 좋지 않아? 그냥 하자. 구강 평광 까마귀와 성명 표리의 틈새. 업계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 나 너무 무섭다. 크크크크크크크크 아이시벌. 이거 2024년 맞냐? 이상하다. 게임 방송하시는 줄 알았는데 프로그래밍 방송이었나? 아니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개발팀. 아 이게 내가 지금 뭐 게임을 쉽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버그 때문에 쓰는 거잖아. 지금 버그 때문에 지금 돈이 마이너스가 된다고 지금. 본인이 들고 와서 돈이 마이너스가 된다니까. 지금 괴로워하는 건 다 연기. 김도 치트 엔진에게 정신 개 돌렸쥬. 크크크. 와 게임 내. 아 왜 메뉴를 열면 내 똥 싸는 소리가 나냐고. 아 이게 왜 이래. 게임인 걸 보니 이게 아그라는 건가 보네요. 보고 계십니까 서인규 선생님. 역대급 빈도를 무릎 꿇리고 치트 엔진을 켜게 한 것은 당신이 두 번째입니다. 하 탑으로 오십시오. 내 크트. 마동두르 이라가 해당해 보입니다. 야, 우와 게임이 얼마나 빠른지. 사운드가 번갈아오네요. 혹시 펜티엄 있으시나요? 메모리는 64메가? 우와 거의 슈퍼컴퓨터네. 님들도의 모셈 돈이 복사가 된 크트. 근데 17김도였으면 욕하면서도 돈을 악으로 깡으로 돈이 벌어서 버그 기가다로 풀었을 것 같아. 김도 아저씨 무서워요. 웃어주세요. 저거 월급은 분명히 받는데 통장은 항상 마이너스로 되더라고요. 김도님 그거 아십니까? 현대 사회에선 빚도 자산입니다. 내 머니 계좌가 마이너스인 건 자연스러운 거 아니던가? 아 그러니까 이 돈의 마이너스 순환을 막는 방법은 돈을 고정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야. 커세어 주식처럼 말인가요? 그 방법뿐이었어. 우리도 버그 때문에 그런 거 다 알고 있어. 그치만 게임 쉽게 하려고 하네 라고 말하는 편이 좀 더 재밌는 반응을 보여주는 거야. 어떻게 왜 두 번째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두치와 뿌꾸입니다. 이거 그 속에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으슥한 곳이면 딱 여기 같은데? 이런 데 아니야? 정신 과부하로 인해 게이밍 슈트 착용 5초 전.
상황이 이해가 안 돼? 초유닭에서 빚을 나눠주고 있잖아. 사부로 퍼서 내 지갑에 쑤셔넣고 있잖아. 빚이 복사가 된다고. 근데 니들도 해봐라는 말 안 하는 거 보면 진짜 트로 똥겜인가 보다. 님들도 2,000원 주셈. 빈도 통장 마이너스들. 게임 때문에 화낸 거예요? 갑자기 경제 방송 되어버렸네. 혹시 내가 재밌는 거 생각해봤는데 저기서 치트 엔진 잘못 만져갖고 피통 다시 안 되면 어떻게 될 거임 궁금해졌는데 기왕 친구 한번 해보자 형. 끄던 결제일이 오지 않는 무한. 아까 디오도를 들어가야겠다. 어. 디오도 마을을 들어가봐야겠어. 근데 거기 안쪽에 안 들어가봤잖아. 제일 무서운 사실 이 게임은 버그 때문에 치트 엔진을 꺼냈지만 부시와 뽑는. 자 디오도 안쪽에 들어가 보자. 가지고 엔진을 꺼내게 만들었다. 돈이 마이너스 되는 게 왜 버그인가요? 지금 내 인생이 버그라는 거야? 근데 치트 때문에 되려 막혔. 디오도님의 저택입니다. 허락받은 사람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뭐래? 이제 이메일 탄도미사일을 타고 치지직 방송을 건너 자동에 하드디스크에 저장될 똥겜인데? 싹도루 선생님. 치트 엔진한테 지는 거예요? 세니아 강은 예전에 오염된 강이었지만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아주 아름다운 강, 맑은 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요? 정말 맑은 강이에요. 저 그런데 남천회를 아시나요? 글쎄요, 나쁜 집단이라는 것은 들어서 알지만 그 이상은. 오케이. 뭔가 많은 지팡이를 살 수 있군. 이건 아까 샀고. 7번. 일단 순서대로 사자. 이게 순서 꾸이면 왠지 뭔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순서대로. 회복제. 삼색약. 강한약. 강한약도 하나 살까? 자 그러면 마술 지팡이와 브라우스. 아 이제 치트 엔진 풀어도 되지 않나? 지팡이 샀으니까? 응? 이거 풀자 일단. 이거 풀고 일단 풀어. 이제 풀어. 이제 돈 쓸 일 나중에 생기면은 다시 하면 돼. 근데 이제 뭐 일단 사고 돈이 정상적으로 줄어들었는지 확인해보고. 오케이 정상적으로 줄어들었어. 아 잠깐 돈을 써야 돼. 아 돈 써야 돼. 아 생각해보니까 돈 써야 돼. 돈 써야 돼. 졸라 사 그냥. 강산 푸르게. 이곳에 새로 이사 왔는데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에요. 하지만 남천에 행포가 간혹 있어 오게 튀지만요. 아 방금 이거
물약 산 거는 위자료야. 어, 내 정신적 피해에 대한 그 위자료 청구해서 지금 받은 거 아니야. 어? 그들을 쫓아내려고 한 적은 있나요? 이 금방의 마을은 모두 선량한 사람들이라 싸움은 못한답니다.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죠. 아니 낫긴 몰라! 지금 한 곳에서는 제리어스군에 대항하는 비밀 조직이 있대요. 그들이 여기 온다면 남천회를 몰아낼 수 있을 텐데. 동부 지역으로 제리어스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그건 반드시 막을 거예요. 뭐라고요? 어, 또 실수했어. 리리나 바보. 저 영웅이 나타나서 막아주지 않을까요? 롤플레잉 게임처럼 말이에요. 요즘 애들은 게임 중독증이 심한 것 같다. 재미있는 농담이군요. 혹시 남천애를 아세요? 아, 요즘 기승을 부리는 깡패 집단이죠.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하하 마을 아래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쪽으로 통하는 문이 잠겨있죠. 어떻게 가죠? 그런데 왜 그 위험한 곳에 가는 방법을 알고 싶어하죠? 그들에게서 꼭 찾아야 할 물건이 있거든요. 안 돼요, 안 돼. 귀여운 아가씨. 아가씨에게 그런 위험한 곳으로 가는 방법을 가르쳐줄 수는 없죠. 저는 꼭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울먹울먹. 에고, 그렇다고 울면 어떡해요. 할 수 없군. 가르쳐줄게요. 하하마을 아래쪽 어딘가에 스위치가 숨겨져 있어요. 그게 어딘지는 저도 모르죠. 어딘지 알 것 같다. 가르쳐주셔서 고마워요. 징긋. 대번의 표정이 바뀌네. 우리 마을에는 화장품 가게가 없어서 필요할 때는 리반 마을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화장품이 너무 비싸지 않나요? 비싸도 할 수 없죠. 여자에게 치장만큼 중요한 게 있나요? 지금 마당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 중이에요. 꽃밭으로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농구 골대를 설치하고 연습을 하면 좋겠군. 아, 네, 캐찬마요 새우깡님 만취지 감사합니다. 좋아. 마법. 야이. 컷. 아, 역시 지팡이가 바뀌니까 딜이 다르구만. 바람 마법은 얼마나 들어가지? 346. 오. 기본 마법은? 어, 기본 마법이 366이라고? 근데 마법이 딜이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잠깐만, 일단 마법 체력 185에서 바람 마법을 쓰면은 287. 100을 소모하네? 불마법은 몇이지? 85에서 40, 100. 바람 마법이 100 먹고 불의 마법이 40 먹고 기본 마법이 그럼 25인가? 45. 응, 25. 근데 딜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그냥 기본 마법 쓰는 게 낫지 않나?
아닌가? 오버딜이 안 들어가서 그런가? 아까 내가 말했던 대로? 피통을 피통이 많은 녀석을 상대로 쓰면은 다를지도 몰라. 이게 오버딜이 안 들어가는 시스템이라면 그럴 수 있어. 문이 열리는 듯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어떻게 문이 열린 것 같은데 한번 가볼까? 쟨가? 씨. 아, 문마다 한 명씩 대기 중이네. 얘네들은 딜이 심상치 않은데? 그니까 그냥 파랑 셔츠보다는 훨씬 센 것 같은데요? 잘못하면 죽겠는데? 바람 마법을 써보자. 딜이 얼마나 바뀌나 봅시다. 아 뭐야, 딜 똑같네. 어? 설마 레벨 로가다를 해야 되나? 기본 마법. 한 번에 60, 100, 140. 100, 140. 걷기만 해도 습격당해. 그러게. 힐 한 번? 아 그래, 아이템 먹으면 되지. 생각해보니까 아이템을 먹자. 이건 뭐야? 물음표, 물음표는 뭐야? 아, 이거 엘릭서 같은 거구나. 오케이. 기본 마법이랑 바람 마법이랑 딜이 똑같아. 아,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대체? 아,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어? 아무 차이 없는 거 아니야? 기본 마법. 속성별로 뭐 데미지가 추뎀이 들어가나? 야이!
체력 채워. 강한 약속. 불마법 한번 써볼까? 조금 더 센 것 같기도 하고. 바람 마법. 아, 질이 똑같아. 아, 이러면 만화를 100이나 먹는 의미가 없잖아. 어이가 없네. 이 녀석이 남천의 두목이냐? 넌 뭐냐?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우편물 찾으러 왔어요. 하, 꽤 당당한데. 마침 영계를 찾고 있었는데 제발로 오다니. 훔친 우편물을 돌려주지 않으면 정의의 이름으로 아저씨를 용서하지 않겠어요. 크하하. 집에서 만화책을 너무 많이 봤구나. 하지만 너무 버릇이 없군. 당장 잡아서 엉덩이를 찰싹찰싹 때려주겠다. 175. 이거는? 236. 이게 좀 더 많이 박히나? 바람마법. 좀 더 딜이 더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얘는 체력이 제법 많은데? 응? 영색이 보스라 이건가? 만화가 없구나. 아. 아, 버그인 줄 알았네. 와! 얘는 내 주는 돈이 똑같아. 꼬마에게 치다니. 우편물은 어디 있어요? 아, 저기에 있군. 안 돼! 그건 내 거야! 아, 훔친 거잖아요. 우선 피하자! 후다닥! 이제 디어도씨 집으로 가야지. 너 얼마 했지? 가는 도중에 또 오버플로우 일어나는 거 아니야?
야, 평타가 268이 뜬다고? 개센데? 저는 리리나라고 하는데요. 디어도 씨에게 전해드릴 물건을 가지고 왔어요. 아, 리리나 아가씨군요. 어서 들어가시죠. 잠깐만요. 아, 얘가 디어도 씨야? 어, 네가 리리나구나. 아, 물건을 가지고 왔어요. 수고했다. 사령관님께 잘 받았다고 전해드려라. 다음 말 어떻게 가죠? 아, 다음 말로 가는 문은 내 딸이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집에 없구나. 아, 저 될 수 있으면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건 잘 모르겠다. 아, 그럼 제가 나가서 찾아보겠어요. 저는 모험 임무를 수행하는 중이니까요. 모험 임무. 그러니까 이제 천이랑 이제 김애영이가 이제 리리나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미션을 수행시키는 거지. 생각? 생각 보네. 제 친구 영희는 디어드 아저씨 딸인데 언제나 다리 위에서 강을 내려다보는 걸 좋아해요. 아, 다리 위에 있던 개야? 너냐? 저 혹시 영희씨 아니세요? 제 이름 어떻게 아세요? 저 리리나인데요. 다음말 가야 되거든요? 아, 리리나씨군요. 여기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마을 밖 아래쪽으로 내려가세요. 고마워요, 징긋. 자, 돈 좀 쓰고 거 그랬나? 아, 이거 쓰고 거 그랬다. 아이, 뭐 상관없지. 아, 다음 말에서 쓰면 돼. 아, 체력이 이제 천이야? 10레벨이 만렙인가 설마? 오 예. 아, 그만해 좀. 언니, 저는 이번 여행으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여러 가지 일도 겪었고요. 그래, 리리나, 넌 아무런 도움 없이 혼자서 잘 해냈어. 정말 장하구나.
제가 돌아다녀 본 마을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착하고 친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길을 가로막고 대결을 하자고 하는 심술고 굳은 초요 소녀도 있고 남을 괴롭히며 사는 사람도 있었죠. 여러 가지 일을 하나하나 겪으면서 저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걸 안다. 여행은 힘들었지만 여러 가지 배운 것도 많고 이야기거리도 많아요. 너의 모험 이야기를 빨리 듣고 싶지만 저기 건너편에 보이는 마을에서 독고천과 로젠이 기다리고 있어. 재밌는 이야기는 모두에게 들려주렴. 천이 와 있다고요? 그리고 로젠까지 그렇다면 빨리 가요. 예예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된단다. 누가 먼저 가나 시합해요. 후훗 저렇다니까. 디렉티드 바이 서인규, 그래픽 바이 서인규, 디벨롭티드 바이 서소프트. 위기일발 편도 기대해주세요. 아, 독고천의 외전도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아쉽게도 나오지 못했고. 예, 네, 재밌었습니다. 다음 게임.